그래서 3장입니다. 3장은 패턴 매칭하고 To Control the Program Flow 이에요. 좀 깁니다, 제목이. 프로그램의 플로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패턴 매칭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은 건너뛰죠. 이것들 보시면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위에 있는 건 if절이 나와있네요. if, 그죠? 그 다음에 이건 pin 오퍼레이터죠. pin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우리 설명을 여러 차례 했으니까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값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타입으로부터 밸류를 언패킹 하는 거, 포장을 푼다 말이겠죠? 포장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건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equal 기호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evaluation 하는 부분은 요만큼입니다. 요것을 여기에 패턴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패턴이 얘가 여기에 매칭되고 그리고 이만큼이 여기에 매칭되죠. 그죠? 따라서 credential은 요만큼이 나옵니다.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 경우도 보시면은 에러가 떠요. 왜냐니까 앞에 매칭은 안 돼요. 뒷부분이 매칭이 됩니다. 스트링의 경우 그래요. 그래서 요 편법으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리버스 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구차하고 나중에 regular expression, regex 모듈 시간에 요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칭 투플 해서 투플을 매칭하는 경우, 투플 매칭은 이렇게 투플은 내부적으로 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리스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투플의 경우에는 얘와 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냥 메모리 공간에 나란히 있다는 것일 뿐이에요. 투플은. 그런데 좀 이따 볼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 리스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가 있다면은 앞에 있는 이 리스트가 이 A죠. A 지금 아톰입니다. 아톰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아톰 앞에 있는 첫 번째 엘리먼트가 두 번째 엘리먼트를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 이렇게 가리키도록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식이 투플하고 리스트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메커니즘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건너뛰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건너뛰죠. 요만큼이 매칭시키잖아요. 그래서 OK하고 OK 매칭이 되고 answer하고 42가 매칭되어서 answer는 42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 매칭시키는 것도 이것도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 한번 실행을 저기 열어서 보십시오. 보면은 IO 개선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받는 거예요. 인풋을 받아서 이렇게 담는데 요 담은 것을 인티저 팟을 합니다. 왜 팟을 하느냐니까 우리가 유저 인풋을 받게 되면 엔터 키를 누르잖아요. 그죠? 숫자를 넣고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은 엔터 키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죠. 엔터 키를 걸러내기 위해서 인티저 팟을 해서 앞에 있는 것은 인티저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엔터 키예요. 엔터 키는 날려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자, equal 기호가 하나 있는 경우, 둘 있는 경우, 세 개 있는 경우 차이점 이거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매칭 리스트. 이전은 이제 투플 리스트였고 이번에는 매칭 리스트. 리스트를 매칭하는 거 보죠. 요 그림을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리스트는 서로가 서로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와 얘 하면은 같죠. 얘도 A고 얘도 A고 A이고 A가 다 A는 1이니까 요건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논리적 오류가 되죠. 그럼 A는 1이면서 동시에 A는 2가 되잖아요. 그죠? 동시에 1이면서 동시에 2가 될 수는 없죠. 그런 내용입니다. 요런 그림도 매칭을 보시면은 얘가와 얘가 매칭이 되니까 나머지 얘와 얘를 매칭시키면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논리적인 거 로직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코딩할 때 요거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코딩을 해야 돼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렇고 헤더 테일도 마찬가지.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헤더고 나머지는 테일입니다. 그래서 헤더는 얘고 테일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헤더 테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헤더 테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테일은 이게 들어가게 돼요. 텅 빈 거. 그죠? 요만큼은 헤더가 되고 텅 빈 리스트가 테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이 안 나와 있나요? 아쉽게도 그림이 없네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AB list 헤더 테일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B가 1, 2 들어가서 list는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맵입니다. 맵을 매칭하는 것은 투플이나 리스트와는 좀 달라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이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수 앞에도 이퀄 기호로 왼쪽에도 3개, 오른쪽에도 3개. 투플도 마찬가지예요. 수가 같아야 돼요. 여기도 수가 사실상 같아요. 헤드 하나, 나머지는 테일. 그죠? 그런데 맵은 그렇지 않아요. 맵은 키만 봅니다. 키. 그래서 요런 맵이 있다고 합시다. 맵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요렇게 패드로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는 콜론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맵은 콜론뿐만 아니라 요것도 쓸 수가 있어요. 패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패드로는 쓰게 되면은 요렇게 앞에 키가 스트링인 경우에도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톰인 경우만 아니라 스트링인 경우도 요렇게 허용하는 것이 페데로입니다. 그런데 콜론은 아톰만 허용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있는 것들 여기서 봤던 이런 것들이 어디 있나요? 위에는 없네. 밑에 나오는가 봅니다.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밸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밸류가 될 수 있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어빌리티즈에 담았습니다. 어빌리티즈와 패턴 매칭을 할 때 보시면은 얘는 엘리먼트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얘는 하나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엘리먼트 수에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키만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트렝스라는 키가 있으니까 키가 있죠. 그러면 매칭이 됩니다. 16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 점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리스트와 다른 점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경우도 이거는 패턴 매칭이 안 되는 이유는 엘리먼트의 개수가 달라서가 매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위스덤이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맵이죠. 엠프티 맵은 뭐든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어빌리티가 만약에 지금 어빌리티 값이 뭐죠? 위에 보시면은 어빌리티 어빌리티 값이 따로 없나요? 어빌리티의 스트렝스, 덱스테리티, 인텔리전스. 그렇군요. 인텔리전스의 값이죠. 어빌리티에 있는 인텔리전스의 값이 10이어야지 요게 들어갑니다. 이게 안 맞으면 패드 매칭이 안 돼요. 이것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패턴 매칭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알파와 오메가이니까 이런 점을 잘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스트렝스가 담을 거예요. 어빌리티에 있는 스트렝스의 밸류를 담을 텐데 얘가 반드시 16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컨디션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퀄 기어. 이 이퀄 기어가 쓰이는 경우를 잘 봐야 돼요. 이퀄 기호가 바로 이런 경우에 쓰이는 겁니다. 만약에 스트렝스가 16이 아니다. 그러면 패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스트렝스가 얼마죠? 16이죠. 그러니까 패턴 매칭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인텔리전스가 10이 아니면 여기에 매칭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정말 특이한 패턴 매칭 메커니즘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번에는 스트렝스가 16을 값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카렛을 붙였죠. 그러니까 카렛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캐럿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뭐라고 부르든 간에 카렛을 붙였으니까 이 값은 16이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16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인 경우에만 abilities 있는 값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과 여기 있는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이 문법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맵과 키워드 리스트의 차이점, 이것도 우리 이제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건 이제 키워드 리스트입니다. 그죠? 키 밸류로 되어 있는 리스트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 했었나요? 얘는 투플입니다. 투플. 얘도 그 자체가 투플이에요. 그죠? 보정하고. 그리고 그런데 키워드 리스트는 키가 같은 경우가 있어도 돼요. 그죠? 이걸 언제 써먹느냐니까 이럴 때 써먹습니다. import string. 그래서 스트링 모듈을 가져오는데 거기서 죄송합니다. 가져오는데 거기서 padReading이라는 펑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padReading이라는 펑션이 어떤 거는 LT가 두 개고 어떤 것은 LT가 3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펑션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padReading에 LT를 두 개를 주면은 요런 값이 나오고 세 개를 줬을 때는 요런 값이 나오게. padReading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reading 부분을 이렇게 요 대시로 패딩을 하란 말입니다. 패드라고 하는 것은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종류의 펑션, 이름은 같지만은 바디가 다른 두 펑션이 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키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키가 같은 데이터 형태를 허용하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 리스트를 씁니다. 이게 키워드 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용도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볼까요? 이번엔 맵입니다. 맵을 이렇게 담았는데, 맵은 같은 키가 두 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 이런 걸로 해서 담게 되면은 결과는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키워드 리스트죠. 키워드 리스트는 그대로 이대로 담게 되죠. X에. 그죠? 이것도 터미널을 열어서 한번 다 넣어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스트럭트입니다. 스트럭트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맵이에요. 그럼 이름이 왜 있느냐? 바로 스트럭트를 쓰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 보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일은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이 데이터는 대문자 뒤로 돼 있으면 얘는 데이트, 날짜라는 거예요. 날짜이고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얘는 데이트라고 하는 스트럭트, 데이트라고 하는 스트럭트로 변환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데이트라는 스트럭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year, day 그리고 year, month, day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데이트라는 스트럭트예요. 그 구조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고 하는 식일, 얘는 이렇게 담으면은 이 데이터를 출력해 보시면은 스트럭트가 리턴돼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1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식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이 있으니까 별도의 장에서 좀 더 다룰 거예요. 이번에는 W 식일입니다. W 식일은 요 뒤에 있는 요 값들이 다 워드란 뜻입니다. 워드 스트링이란 뜻이죠. 그래서 초콜릿이 이렇게 되고 젤리가 이렇게 되고 민트가 이렇게 되고 그 결과는 이렇게 리스트가 리턴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W 식일이에요. 식일을 표시하는 방식은 이렇게 앞에 틸트 넣고 뒤에 소문자나 대문자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실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D 해서 얘는 데이터 스트럭트다 한 거예요. 얘는 데이터 스트럭트로 들어 있습니다. 이걸 창을 열어서 한번 보죠. 지금까지 보니까 이번 에피소드 들어와서 한 번도 창을 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자, IX. 이 IX 바로 호출하죠. 됐어. 자, 이렇게 담고.
데이터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실상 struct입니다. struct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은 명령어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네요. 생각나면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로 돼 있는 요 형식이 따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자, 데이터 스트럭처 이렇게 돼 있죠. 데이터 스트럭처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맵이에요. 맵인데 앞에 맵에 이름이 붙어 있죠. 데이터라고. 그죠? 그럼 데이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은 이것은 맵은 맵인데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있는 스트럭트다라는 의미예요. 스트럭트는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상수예요. 컨스턴트.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이게 스트럭트란 말이에요. 스트럭트니까 데이만 뽑아내서 데이는 이렇게 1이라는 값이 리턴돼서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이건 데이터 스트럭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왜냐니까 일단 스트럭트면 앞에 데이터라는 말이 앞에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데이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데이 말고도 이열과 그리고 데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트가 아닙니다. 요 데이터 스트럭트는 구글링 해서 한번 여러분 찾아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스트럭트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은 요렇게 요게 데이터 스트럭트의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카렌다, 데이, 만스, 이얼 순서로 되어 있죠. 그죠? 카렌다는 시각이에요.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데이, 만스, 이얼, 키, 밸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스트럭트를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식일입니다. 이게 식일이죠. 식일은 이렇게 틸트 D에서 이렇게 괄호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퀘어 브라켓을 열고 year, month, day 형식으로 구성됩니다.